공자의 약시 반호이까 왈불아 자유생민 이래로 미유공자야 신이라. 백이와 이윤이 공자에 대해서 약시 이와 같이 반호이까. 여기서 반자는 나눌 반자인데, 여기서 이제 같다, 동등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이와 같이 동등합니까? 백이와 이윤이 우리 공자님과 비교해 볼때 동등합니까? 하고 이제 공손추가 이 맹자께 묻는 거예요. 이 앞에 이제 그 백이 이윤이 어떠합니까? 물었잖아요. 돈은 같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공손추가 다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백이윤이 그럼 공자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동등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왈 보라 아니다. 이제 맹자가 이제 부정을 해요. 아니다. 자유 생민 이래로 생민이 있은 이래로부터 그죠? 자유 생민 이래로 생민이 유 있은 이래로부터 미유 공자야 신이라. 공자와 같은 분은 없으셨다. 미유 공자. 공자와 같은 분은 미유. 없었다는 거예요. 없으셨다. 이게, 집주를 보죠. 반은 제등지 뭐라. 여기서 반호이까 했을 때이 반자는 제등지 뭐라. 그 등급이 가지런한 차등이 없는 그러한 모양이다 하는 거예요. 등급이 똑같은 모양이다. 가지런할 제자죠. 공손추 문이 맹자 답지 부동야라. 공손추가 물은 것에 대해서 공손추의 물음에 대해서 맹자답지 맹자께서 답하셨는데 어떻게 답을 하셨냐? 부동냐 그 같지 않음으로써 같지 않다고 답하신 것이다. 공손추가 묻고 맹자께서는 같지 않다. 백이와 이윤이 공자에 비교해 봤을 때 동등하지가 않다. 이렇게 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공손추가 묻는 거예요. 왈 연즉 유 동여이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은 점은 있습니까? 같은 점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왈 유한이 있다고 이제 맹자가 대답을 하신 거예요. 어떤 점이 같으냐? 즉 백리지지 백리의 땅을 얻어서 그죠? 즉 백리지지 즉 백리지지이 군지면 백리의 땅을 얻어서 그래서 이 군지 거기서 왕 노릇을 하면 그래요. 하다. 백리의 땅을 얻어서 왕 노릇을 하면은 개능이 조제후 모두 능이 이 조제후 제후의 조회를 받고 조제후 제후의 조회를 받고 유천하원이와 여기서 유자는 소유하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천하를 소유하거니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백리의 땅을 얻어서 거기서 임금 노릇을 하게 되면은 모두 다이 백이 이윤 공자 이렇게 다 이분들은 다 얘기하는 거겠죠. 같은 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분들이 모두 다 제후로부터 조회를 받고 천하를
잘 능히 소유할 수 있을거니와 있겠거니와 행일불이하며 하나라도 의롭지 못한 것을 행하며 행일불이 하나라도 의롭지 못한 것을 행하며 또 사일불고 그래서 곧자는 죄의 곧자요.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 일불고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그러니까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불의를 행하고 또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그래서 이그 천하는 그래서 천하를 얻게 되는 것 그래서 그러면서 천하를 얻는 것 그것은 계불이하리 모두 다 하지 않으실 것이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즉 동한이라 이것인즉 같은 것이다. 시즉 동한이라 이것인즉 같은 점이다. 그러니까 이세 분이 같은 게 백리의 땅을 얻어서 거기서 임금 노릇을 하면은 모두 다 제후로부터 잘 조회를 받고 천하를 소유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라도 불의를 행하거나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는 것은 그런 것은 이분들은 하지 않는다. 이것이 같은 점이다. 이렇게 이제 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집주보죠. 유는 언유동야라. 여기 밑에 여기 여는 평성이다. 여는 동여이까 질문 의문사일 땐 평소이고 조의 음은 조다 이렇게 세주가 달려 있어요. 유는 언유동이라 있다라고 한 것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같음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언유동야라 이 백리 왕천하는 백리를 가지고 천하의 왕 노릇을 한다는 것은 덕지성야요. 그것은 덕이 성한 것이요. 덕지성야요. 그것은 덕이 성하기 때문에 백리의 땅을 가지고도 천하의 왕 노릇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덕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이다. 또 행일불이하며 하나라도 의롭지 못한 것을 행하고 사일불고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살 일불고 그래서 이득 천하 이득 천하 유소불이는 그 천하를 얻더라도 유소불이 그러한 것을 하지 않는 것 천하를 얻을 수 있더라도 의롭지 못한 것을 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을 수 있더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심지정야라. 그것은 마음의 바른 것이다. 심지정야라. 그것은 마음이 바른 것이다. 그러니까 백리의 땅을 가지고 천하의 왕 노릇하는 것은 덕이 성함을 말한 것이고 조금이라도 불의를 행하거나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을 수 있더라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마음이 바른 것이다는 거예요. 심지정, 덕지성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세주 보죠. 문, 질문하는 거예요. 문. 백이 이윤지 행일불이 하나라도 의롭지 못한 것을 행하고 살일불고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이득 천하 유소불이 천하를 얻을 수 있더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이 언지아일까?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이이윤이 지금 그 맹자께서 의롭지 못한 것을 조금이라도 행하거나 또죄 없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죽여서 천하를 얻을 수 있더라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뭘 가지고 이분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와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 손국 이 보하고 그 나라를 양보해서 서로 대기숙제를 했죠. 서로 임금의 자리를 형제가 서로 양보를 해갖고 안 한다고 다 운전했죠. 도망을 가고 또 간벌이 그 정벌하지 말 것을 안 해가지고 그것을 듣지 않자 무왕이 듣지 않자 수양산에 들어가서 아사 했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벌이 아하니 이 백이 같은 분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비도이면 도의가 아니면 비도이면 도의가 아니면 일개라도 하나라도 불취요 불취요 취하고 여자는 허여하다에게 인정해다. 취하거나 허여하지 않은 것을 만지면 그것을 보면은 대기 같은 분의 이제 조금 그 하나라도 도의에 어긋남이 있으면은 그것을 취하고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악연이라 볼수 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그런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노제왕씨 말하기를, 차 역시 자반이 불축하야, 소위 불이하라. 이 또한, 바로 스스로 돌이켜서, 자반이 불축, 스스로 돌이켜서 바르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가 반성해봐서 그것이 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소위 불이하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또한 자반이 불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봐서 바르지 않다면은 하지 않는 것이다. 성인지 소위 위성이니, 성인이 되는 까닭, 소위, 까닭이, 성인이 되는 그 이유, 그 까닭이, 이 근본 절목지 대자, 그 근본과 절목의 큰 것이, 그 근본과 절목에 큰 것이 대자가 유제어차하니 오직 여기에 있으니 그러니까 성이 성인 되는 그 까닭 그 소위가 그 근본 절목에 큰 것이 오직 여기에 있으니 어차부동이면 여기에서 이에 갇지 않은 점이 있으면 갖지 않다면, 어차부동이면, 여기에, 오직 여기에 있으니 이와 같이 않으면, 그치? 그러면, 즉, 역부족이 성인이라. 또한, 성인이 되기에 부족한 것이다. 성인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 절목의 큰 것이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 조금이라도, 이 도덕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면, 그건 스스로 돌이켜서 바르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이 근본의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한진 씨 말하기를, 상문 덕지성, 윗글에, 네? 윗글에, 덕지성, 덕이 성대하다는 것은 근본지 대야요. 근본에 큰 것이고.
덕지성하다는 건 근본이 근본에 큰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덕지성은 백리의 땅을 얻어서 거기서 왕 노릇을 할수 있다. 그것은 덕지성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정은 절목지 대하라. 마음에 바른 것은 그것은 근본 그 밑에 있는 절목이 큰 것이다. 절목의 내용이 바로 마음에 바른 것이다. 마음에 자반 스스로 들이켜서 조금이라도 바르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불의를 행하거나 지없는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더라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마음의 심지정이니 그런 것들은 절목에 큰 것이라는 거예요. 절목에 큰 것. 그러니까 덕지성과 심지정을 근본과 절목에 큰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세 주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대 근본 절목 그 근본과 절목에서 그러니까 큰 근본과 절목이 다른 거예요. 큰 근본과 절목이 같아. 그리고 소초부동 작은 곳에서는 같지 않아도, 그러니까 큰 절목과 근본에서 같다는 것은 덕이 갖춰지고 마음이 바로 되는 거죠. 성덕, 덕이 성함이 있고, 이 심정, 마음이 바른, 그것이 큰, 근본과 절목의 큰 것이니까 그것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곳에서는, 부동하더라도, 개, 가이, 원, 성인. 모두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 가이, 원, 성인이나, 개, 가이, 원, 성인이나, 약, 대초, 부동이면, 만약에 큰 곳에서 같지 않다면, 큰 곳에서 같지 않다면, 큰 곳은 아까 근본, 절목, 덕의 성함이 없고,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근본, 근본과 절목의 큰 대처, 큰 곳에서 같지 않음이 있으면 대본 이 비언을 그큰 근본이 이미 잘못되었거늘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 대본이 이미 잘못된 것이야. 그러니 오하이 바지제리오 내가 무엇을 그것을 가지고 그 볼만함이 있겠느냐. 성인으로서 뭐 볼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 근본이 이미 갖춰지지 않고 그런 점이 있다면 그것은 뭐 볼만한 것이 없다. 성인으로서 봐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덕의 성함, 마음의 바름 이두 가지가 근본과 절목의 큰 것이니까 그큰 것은 갖춰져야 성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갖춰진 것이다. 만약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뭐이 성인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 이러한 내용의 세 주예요. 또 본문이요. 왈 감문 기 소이 이 하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같은 점을 물었으니까 이번에는 또 이제 다른 점을 묻는 거예요. 감히 그 다른 점을 묻겠습니다. 왈 감문 기 소이 이 하노이다. 그러니까 이제 맹자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왈 제야 자공 유약 이세 사람은 제야 자공 유약은 지족이 지 성인이니 그 지혜가 좋기 지족 지혜가 좋기 이미 지 성인 성인을 알만하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좋기 써 성인을 알만하니 와 이거 와로 읽어요. 와 원래 이게 이제 땀 한자인데 또는 이제 그이
더러울 옷자로도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낮다. 낮을 와로 보시면 돼요. 와 부지 아기 소흠이라. 그세 사람이 제아 자공 유약이 그 지혜가 좋기 성인을 알만 하니까 와 부족하더라도 적어도 굳이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르지 않는다. 어디에? 아기소호 그 좋아하는 바를 아첨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좋아한다고 아첨해서 이세 사람이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거야.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좋아하는 것에 아첨하는 데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아 자공 유약의 이 공자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쭉그 뒤에 언급을 하는데, 이세 사람이 말한 것이 지혜가 좋기 성인을 알 만한 자질을 갖춘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이 사람들이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그 공자를 좋아한다고 그 공자한테 아첨하는 데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 공자를 허황되게 추켜 세워서 불려서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와는 음이 와다. 호는 버성이다. 호는 버성이다. 와는 하야라. 와는 낮은 것이다. 와는 낮은 것이다. 낮다, 부족하다. 삼자 세 사람 제아자공 유약을 얘기를 하죠. 제아자공 유약 유자 이세 사람이 지족이 부자지도니 그 지혜가 좋기 그 부자의 도를 알만하니. 그러니까 이세 제자들이 그 공자의 도를 좋기 알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사 설사 와하라도 그 적어도 낮더라도 아무리 그 낮게 보더라도 가사 와하라도 필불 모모하지 않았을 것이네. 반드시 모모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사도호 그 사사로이 좋아하는 바에 아첨해서 아사도호 그 사사로이 좋아하는 바에 아부를 해가지고 이 공예지 그 헛되이 칭찬하는 거예요. 공예지 헛되이 칭찬하지는 필불 반드시 그러한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사로이 좋아하는 바에 아첨해서 공연히 칭찬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명 기언지 가시냐라 명 밝힌 것이다 기언지 가신 그 말이 기언지 가신 믿을 만한 것임을 명 밝힌 것이다 이세 사람 제아자공유약의 말이 믿을 만한 것임을 강조해서 밝히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자왈 와는 와하 그 와하 불평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래 낮다 아래 이런 뜻은 이것은 와하 아래로 낮아져서 불평처 그 평평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은 곳을 와로 얘기 근데 원래 와라는 것은
바로 이 아래로 낮아져서 평평하지 못한, 불평, 평평하지 못한 곳이다. 불평처럼. 혹자는 시, 당시, 방언. 이것은 당시의 방언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 와자가, 어? 당시의 방언으로, 그 당시의 지방말로, 당촉 합구덕이라, 마땅히 아랫구에 붙여서, 촉, 아랫구에 붙여가지고 읽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혹자는. 이건, 그 당시 방언인데, 아랫구에 붙여서 읽어야 한다. 경원보씨 말하기를, 경원보씨 말하기를, 지족이 지 성인즉, 그 지혜가 좋기 성인을 알만하다면, 그죠? 그렇다면, 즉, 기 지식 고명이라. 그 지식이, 그 지혜로운 그 알미 아주 높고 밝은 것이다. 그 지식이 공명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성인을 알아볼 만하니까. 그런데 아사소호, 내가 사사로이 좋아하는 바에 아첨해서, 아사소호, 사사로이 좋아하는 바에 아첨해서 공예지면, 공연히 칭찬을 하게 되면, 즉 그것은 즉, 기식지와하이라. 그 식치가 그 인식하는, 아는 그 뜻이 그 부족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한다고 그걸 사사로이 거기에 아첨해서 공연히 그걸 칭찬하면은 그거는 그러한 인식이, 뜻이 좀 낮고 부족한 것이라는 거죠. 고명여 와하. 고명과 와하는, 고명여, 뭐뭐 와죠. 고명여 와하는 정상반이래. 아주 바로 상반되는 것이니.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가 되는 것이니. 고명 즉, 고명하면 불필 지 와하이라. 공용 고명하다면 반드시 와하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죠? 인식이 그 높고 밝으면은 그 낮고 그 기운데 부족한 데에 이르지 않을 것이. 반복 그건하야. 반복해서 지극히 아래서 반복 그건 지하야. 이명 삼자지언 필가신이라. 이명 밝힌 것이라는 거예요. 삼자지언 이 대분의 말씀이 필가신은 반드시 믿을 만한 것임을 밝혔을 뿐이다. 밝혔을 뿐이다. 먼저 이제 제하가 공자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말을 이제 먼저 언급을 맹자께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제하왈, 제하는 이런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하왈, 이어 관어 부자 하건대, 부자컨대, 부자컨대는 제하가 말하기를 내가 우리 선생님을 보건대, 보건대, 현오 요순이 원의 탔다, 탔다, 이렇게 되네. 현오 요순. 요순보다, 요순보다, 훨씬, 멀다는 거지. 요순보다 어지른 것이 멀다니까, 요순보다 아주, 이 대단히 이 어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제아가 이렇게
훨씬 또는 이 현이 어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뭐뭐보다 낫다 이렇게도 해석해요. 그래서 요즘보다 나은 것이 멀다는 거니까 요즘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나으시다. 내가 우리 선생님을 보건대 여 관어 부자컨대 내가 선생님을 보건대 요즘보다 훨씬 나으신 분 같다. 이렇게 대화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정자왈 정자 말씀하시기를 어성즉 불이하고 성인을 말하는 것 그것은 불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공즉 유의한 그 일과 공인즉 유의하니 다름이 있으니 성인을 말하는 것은 다름이 없고 그분들이 한 일과 공을 말하면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현어 요수는 그 부자가 공자께서 요순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어타공야라 그 타공을 말하는 것이다. 타공을 말하는 것이다. 대요순이치 천하 하시고 요순께서는 천하를 다스리시고, 부자 우 추기 도하사. 그 부자께서는 또한 그 도를 미루시어. 이수도 만세 하시니, 그 만세에 가르침을 드리우시니, 그 도를 미루어 가지고 추기도 그 도를 미루어서 만세에 가르침을 전하셨으니 이 소리죠. 수교 만세 하시니 요순지도 그 요순의 도가 비득 공자면 공자를 얻지 못하였다면 비득 공자면 공자를 얻지 못하였다면 즉 호세역 가소 어제리오. 그 후세 또한 어디에 근거하는 바가 있겠느냐? 어디에 근거했겠느냐? 공자님께서 그 도를 미루어서 만세에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다면은 아무리 요순의 도가 훌륭할지라도 공자가 없으셨다면 후세에 모두 근거로 해서 그 도를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을 말할 때는 같지만은 그 사공을 얘기하면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수는 천하를 훌륭하게 잘 다스리신 그 공로가 있지만은 공자는 그 도를 미루어서 후세에 잘 가르침으로 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순의 도가 있더라도 공자가 없었으면 후세에 그 도가 어떻게 전해질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지금 정자가 이 맹자의 그 본문에 대한 주의를 하고 있어요. 세 줄을 보죠. 문 질문하는 거예요. 부자현어 요순 그 부자가 요순보다 낫다고 하는 거, 부자현어 요순. 그것이 유론. 거기에 논의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현어 요순의 유론. 어떤 논의가 있냐면은, 대야 차원지 실자라. 대야가 한이 말이
잘못이다 하는 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노순보다 낫다고 한 데에 그 이론이 있다는 거죠. 이론 논의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계야가 이 말을 잘못한 것이다. 계야 차원지 실야 실작 이런 논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요순보다 어떻게 공자가 더 나으실 수가 있냐? 또는 이 제아가 말을 잘못한 것이다. 이런 논의가 있다는 거죠. 남원장씨 말하기를 수불사 그 아주 그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냐? 맹자인 제아 차원 위심. 그 남원장 씨가 맹자께서 이 제아의 이 말을 인용한 것. 그죠? 맹자인 제아 차원. 그것이 심하다. 심하다. 그것은 그잘 아주 그이 특히 잘 생각하지 못한 점이다. 맹자께서 이 제아의 이 말을 인용한 것은 매우 심한 것이다. 이렇게 남원장 씨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Why?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는 거죠. 유서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위, 유서에 이르기를, 어성즉 불이나, 여기 지금 본문 얘기한 거죠. 정자의 말씀 중에 있죠. 성인을 말하는 것은 다르지 않으나, 성인이라고 말할 때는 같다는 거예요. 요순이나 공자님이나 다 성인이라고 말할 때는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공적 유의 그 사공을 논할 때는 다름이 있는 것이다. 다름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유서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편시 덕의 의사, 편시 덕의 의사, 오봉운. 바로 문득 이러한 시적의 의사, 이러한 의사에 대해서, 문득 이러한 말에 대해서, 오봉 선생이 말하기를. 오봉은, 호갱이에요. 갱, 호갱. 호갱. 호한국의 그 아들로, 정자 정문에서, 이 사숙한, 송나라 때의 학자예요. 그래서 이 오봉, 호갱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 일시, 분업은 한때의 그 공훈의 업적을 이루는 것. 성, 일시지 분업. 한때의 아주 큰 공훈의 업적을 이루는 것. 그것은 유한하지만 어떤 정사에 훌륭한 공적이 있는 것. 한때의 그것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개만세지 도학, 만세의 도학을 열어서 개만세지 도학,
만세의 도학을 여는 것은 그것은 무공한 일이다. 무공하다. 이 오봉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때의 성업은 그건 유한한 일이지만은 만세의 도학을 여는 것은 그것은 무공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한 역시 차이라. 또한 이러한 뜻이다. 또한 이러한 뜻이다. 그러니까 요수는 이 천하를 다스리면서 훌륭한 정치를 펼쳤는데 그거는 일시의 훈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유한한 일이다. 그렇지만은 공자께서는 그분들이 펼친 도를 도학을 그 만세에 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궁한 것이다. 라고 그 오봉 선생이 말했는데 이 뜻과 통한되는 거죠. 이와 같은 말이다. 계하가 한 말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경원보시 말하기를 어성즉 불이 그 성인을 말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익이 덕언냐요? 그것은 덕언으로 이익이 덕언. 그것은 덕으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인을 논할 때 다르지 않다는 것은 성인의 덕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사공즉 유인은 그 사공이 다름이 있다고 한 것은 그것은 취기소위 하여 성공이 어냐라. 나아가서 그한 바, 그 행한 바의 일과 그 성공에 나아가서 그분들이 행한 일과 한 일과 성공 한 그것에 나아가서 말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성을 성인을 말할 때 다르지 않다는 것은 그건 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공이 다르다는 것은 그분들이 한 일과 성취 그것에 나아가서 말한 것이다. 요순치 천하 요순은 천하를 다스리셨고 요순치 천하하시고 부자 우 추기도의 수교 만세는 그 공자께서 또한 그 도를 미루어서 추기도 그 도를 미루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수교 만세 만세의 가르침을 드리우신 것 그것은 이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차원. 그것은 사공 구원지 동냐. 그 사공의 구원함이, 사공의 그 공적의 그 유구하고 먼 것이 같지 않은 것. 그것을 말한 것이다. 요수는 천하를 잘 다스리셨다고 하는 것은 한때의 업적을 말한 것이고 부자께서 그 도를 이루어 만세의 가르침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공의 그 구원이 달려되는 거예요. 구원이 요수는 일시에 사공이지만은 위대한 사공이지만은 공자의 그 사공은 만세까지 그 가르침이 이어지는 그 구원한 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부동야라. 요순의 도가 비득 공자면 공자를 얻지 못했다면 비득 공자는 공자를 얻지 못했다면 풍세 역 화소 거제리오
무쇠 또한 무엇에 그거 했겠는가 하는 이 말은 차원은 앞에 나왔었죠. 집주에 나온 내용이죠. 이 말은 타공 시종 통치지 부동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차원, 타공의 시작과 끝, 통치. 그 이런 것이 같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타공의 시종과 통치가 같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신한 진씨 말하기를, 부세 성현지 군이, 부세의 성현의 인군이, 성현지 군이 부작하고 나오지 않고, 부세 성현의 인군이 일어나지 않고, 이단 점치하니, 이단이 점점 치성하니, 구비득 공자 교술 요순 이조 후세면 만일 비득 얻지 못했다면 무엇을 공자께서 교술 요순하시고 그렇죠? 요술 윤임금과 순임금의 그 도를 잘 조술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조 후세의 가르침을 전한 거예요. 가르칠 조자죠. 이조 후세. 그 요순의 도를 잘 정리를 해서 그걸 후세에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이 소리죠. 그렇다면 무소 거의 이입 요순지도 위라. 근거에서 의지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무소 거의. 무엇에 이입 요순지도 요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뭐 근거하고 의지할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술 요순해서 요순의 도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후세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요순의 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그것으로 마련된 것이다. 뭐야? 그 말을. 보시의 말에 당시 양모 공자, 당시에 만약에 공자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양모 공자면, 금인 연 요순야 불식이라. 지금 사람들이 그 윤임금과 순임금의 도에 그 이어지는 거, 연, 1년째죠. 그 요순의 도에 이어지는 것. 그것이 이어질 수 있었는지 불식,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자께서 안 계셨다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그 요순의 도에 요순의 도를 이을 수 있는지, 연결될 수 있는지 그것을 불식, 알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겠다. 불식해라. 유차원지면 이로 말미암아서 말하면 유차원지면 이로 말미암아서 말한다면 즉 공자위 천지 입심하시고 공자께서는 천지를 위해서 천지를 위해서 마음을 세우시고 입심하시고 위 생민 임명하시고
생민을 위하여 명을 세우시고 위왕성 계 절약하시고 그 지난 성인들을 위해서 계 절약 그 끊어진 학을 이으시고 옛 성인들을 위해서 끊어진 학문을 이으시고 위 만세 계 태평 하시니 만세를 위해서 그 크게 평안함을 여셨으니 태평을 여셨다는 거예요. 만세를 위해서 계 태평하시니 기 공업이 기 불현어 요순 원제리요. 그 공업이 어찌 요순보다 낫지 않다고, 크게 낫지 않다고 할수 있겠느냐? 그래. 비 불현어 요순 원제리요. 그 공업이 어찌 요순보다 훨씬 원대하다고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제어 차원, 제어의 이 말은 가위, 뭐뭐라고 할 만하다는 거야. 심지 공자를 깊이 알았다고 할 만하다. 공자의 이 말은 가히, 제어의 이 말은 가히 공자를, 그 부자를 깊이 알았다고 말할 만하다. 차원, 가위, 심지 공자라. 대언어 직과 의이라. 기득 제 언어 직과 의이라. 그 얻음 무엇을 얻었냐? 언어에 우리가 제아자공이라고 그랬죠. 언어의 제아자공이라고 그 사과 공문 사과에 언급을 했잖아요. 그 언어에 있어서 그 특별함을 얻은 거예요. 기득제 언어직과의 그 능력을 인정받은 거. 그것이 의라, 마땅하다. 그만큼 공자를 제어가 깊이 알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가 언어의과에 그 능력을 인정받은 거, 그건 마땅한 일이다 하는 거야, 의의라. 차 맹자 소의 표의 출지 어 자공 유약지 언지 선야연적. 이것이 맹자가 소의 표의 출지 드러내서 말한 거예요. 드러내어 표현한 거. 누구보다 자공과 유약지언보다 먼저 드러내서 표출한 거. 이것이 그 지금 세 사람 중에 자공과 유약의 말보다 이 대야의 말을 먼저 한 까닭. 그것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야. 가장 공자를 깊이 알고 또 언어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은 그러한 제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공과 유약의 말보다 앞서서 한것 같다. 맹자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공의 말을 보세요. 자공왈 견기레이 직이정하며 문기악이 직이악이니 직이덕이니 유 백세지 후하야 등 백세지 왕컨대
막지능위안이 자생민일로 미요 부자야신이라. 자공이 말하기를 경기례의 직위정하며 그 예를 보면 그 정사를 알수 있고 그 예가 행해지는 것을 보면 그 정사가 어느 정도 갖춤이 있는지 그 정사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보면은 그다음에 문기악이 직이덕 그 음악을 들으면 그 덕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음악을 들어보면은 그 시대 그 사람의 어떤 음악을 들어보면은 그 시대의 도덕과 그 사람의 덕을 알수 있다는 것이네. 그러니 요 백세지 후야 후하야 백세의 뒤에서 백세지 후등 백세지 왕 컨대 백세의 왕들을 등 4등 해본다는 거예요. 평가한다는 거죠. 등급을 매겨보는 거예요. 백세가 지난 뒤에 그 앞에 백세의 왕들이 어떻게 정사를 했는가, 그 등급을 매겨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막지 위안이, 막지 능 위안이, 능이, 그 도피할 자가 없으니, 피할 위자요, 피할 위. 능이 피할 자가 없으니, 그 평가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생민예로 생민이 있은 눈으로부터 미요 보좌야 신이다. 우리 보좌 같은 분은 없으셨다. 우리 보좌 같은 분은 없으셨다. 집주부죠. 온 대범 견인지래면. 여기서 온은 이맨끝 문장까지 전체를 말한 것이다. 쭉 걸리는 거예요. 대범견인지래면 그 대개 사람의 예를 보면 즉 가이직이정요 그 정사를 알수 있고 가이직이정 그 정사를 알수 있고 문인지악이면 그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 즉 가이직이덕이니 그 덕을 알수 있으니 즉 가이직이덕이니 그 덕을 알수 있으니 시이 아종 백세지 후하야 그러므로 이 때문에 내가 백세의 뒤를 쫓아서 백세의 뒤를 따라서 차등 백세 이왕 컨대 백세의 왕을 차등해 보건대. 백세 뒤에, 백세 앞에, 백세 동안 했던 왕의 업적을 잘, 따져본다는 거죠. 평가해 본다는 거예요. 무유능 둔 기정장. 무유 없다는 거예요. 능이 그 실정을, 기정, 그 실정을 피할 자가 없으니, 그 실정을 숨기고 도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견, 기, 개, 막약, 부자지, 성현이라. 그 견, 기, 개, 그 모두를 본다는 거예요. 모두 봐도 막약 부자지성, 부자처럼, 공자님처럼 성한 분은 없다. 그 모두를 봐도 견, 기, 개, 막약, 부자지성이야. 모두 부자처럼, 공자님처럼 성한 사람은, 성한, 그 도가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그것을
말한 것이다. 말한 것이다. 대주 보죠. 신한 진씨 말하기를, 신한 진씨 말하기를, 사등은 유언 품제다. 사등이라고 말한 것은 품제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품제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 차례를, 이제 품평을 하는 거죠. 품격을, 품이라는 것은 1품, 2품 이렇게 해서 등급을 나누는 것을 얘기해요. 4등. 정은 신뢰라. 실정이다. 정은 실정이다. 이 견례 지정. 예를 보면 정사를 알고, 견례 지정. 문학 지덕. 음악을 들으면 덕을 알수 있는 것. 이두 곡, 이두 구절로 람지면, 보면, 이두 구로 그 비춰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 불능, 도, 통찰지 하라. 모두 능히 그 통찰, 그 살펴, 아주 그, 이, 통찰해 보는 거예요. 그 통찰해서 부피할 수 없다는 것. 부피할 수 없다는 것. 이두 구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 견례 지정과 예를 보면 그 정사를 할수 있고, 문학 지덕. 그 음악을 들으면 덕을 할수 있다는 이두 구를 가지고 비춰보면 모두 다그 통찰, 그 아주 그 깊이 그 헤아려 보는 것에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구운 질문한 거예요. 질문하기를 견기 레이 지기정. 그 예를 보면 그 정사를 알고, 문기 아기 지기덕. 그 음악을 들으면 그 덕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시위 부자 시위 부자. 이것은 부자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위 타인,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건 공자님을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일컬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냐? 하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와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시 대개 여차 설. 다만 이것은 대개 여차 설. 대개. 그 대개, 대개가 이와 같다. 라고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그 특정인을 일컬어서 말한 것이 아니다. 자공지의, 자공의 뜻은 개언. 견인지례 변 가지 기정하고 자공의 뜻이 대개 사람의 예를 보면은 사람들이 행하는 예를 보면 그 정사를 할수 있고 문인지 악 변가 지기덕 그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 바로 그 덕을 알수 있다. 그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공의 뜻이 대개가 그러한 뜻이다. 소위 이른바 유 백세지 후에 등 백세지 왕, 백세의 뒤에 백세의 왕을 4등에 봐도 등급을 매겨 봐도 막지 능위 아지 견자 능히 그 피할 수, 나의 견해를
나의 견해를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으니, 그러니 소위 단연 위 자생민 이래 비유 공자라. 그래서 내가 당연 아주 단언컨대 생민 이래로 우리 공자님 같은 분은 없으셨다고 말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차 자공 이기 소견이 지 부자지 성이 여차야라. 이것은 자공이 이기 소견, 그가 그본 바, 지 부자지 성, 그 부자의 성스러움을 안 것. 부자의 성이 여차, 이와 같음을 안 것. 시다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자공이 그가 본바로서 그 부자의 성이 이와 같음을 알 것이다. 이와 같음을 안 것이다. 일설에 부자 견 인지레이 직이정 하고 일설에 그 부자께서 사람들의 예를 보면 그 정사를 알고 문 인지 악이 직이정 직이덕 그 음악을 듣고 그 덕을 아셨으니 유 백세지 후라도 그 백세의 뒤에라도 능 백세지 왕 백세의 왕을 그 하등을 해도 마규능 도 부자지 견자 그 어느 누구도 부자의 견해를 피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차 자공 소위 직이위 생민 이래 이유라 이것이 바로 자공이 그가 생민 이래로 미유 잊지 않았음을 이 공자 같은 분이 잊지 않았음을 알았다는 소이다라고 얘기한 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이 예를 보면 그 정사를 알고 그 음악을 들으면 덕을 아는 것이 그 공자님의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세지 후라도 그 백세지의 왕을 그 차등해 보는 그 공자의 그이 견해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이 말이 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공이 이 생민 이래로 공자 같은 분은 없으셨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소리예요. 연이나 그러나 불여 전설지순이라 그 앞에 설에 전설에 그 순조로움만 갖지 못하다. 그 논리가 앞에 이치로 말한 그런 것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자공이 일반적으로 그 예를 보면은 정사를 알고 음악을 들으면 덕을 안다. 그이 대체적인 그 논리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이 공자의 이 견해라고 특정 지어서 한 설로 보면은 그건 이제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설이 더 논리적으로 순조로운 것 같다. 이런 말을 지금 세주가 정리해주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됐으니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뭐 특별 질문 없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권병록 교수님이 참석을 못하셔갖고 오늘 시주창을 못하겠네요. 지금 계속 그 2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이제 남았어요. 지금 앞에 지금 대야, 자공, 유약 이세 사람이 이세 제자가 이 공자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한 내용을 한 사람씩 이제 대야하고 이제 자공이 말한 내용을 지금 이제 받고 이제 마지막 유약, 그 유자가 한 말이 이제 하나 남아 있는데 이세 분들의 말을 통해서 부자의 도가 아주 훌륭하다는 것을 맹자가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2장을 이제 마치는 그러한 이제 논리로 이것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2장이 맹자, 이 공손추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 부동심에 대해서 또 지언, 뭐 양기, 집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맹자 철학의 아주 큰그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여기 2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다른 이 논어나 또 대학이나 중용에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맹자의 독특한 철학으로 호연지기, 또 지언, 부동심 이러한 이제 그 철학의 내용이 2장에 다 내포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인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